안녕하세요. 50대 유튜브 힐링타임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지요? 장마철에 삽목이 잘 되는 거 다들 아시는지요? 키우고 싶었던 식물이 있다면 줄기 몇 개 구해다가 여름 삽목 해보세요. 제일 잘 되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마 초기에는 비가 오다 말다 하기 때문에 비그쳤을 때를 이용해서 짬짬이 일하기 좋은데요. 삽목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쪽파 종근을 수확하지 않았다면 지금 꼭 수확해야 합니다. 초록초록해 보이지만 저건 다 잡초예요. 줄기는 다 말라서 누워 있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온다면 종근은 모두 썩어버립니다. 해마다 장마철을 보내보니까요. 감자는 잎이 누렇게 변해서 눕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어도 썩지 않고요. 알은 더 굵어졌어요. 감자는 그냥 두어도 되겠지요. 수선화도 무스카리 종근도 아무 이상 없었고요. 근데 쪽파는 캐지 않고 장마 기간에 그냥 두면요. 반 이상이 썩어버리고 괜찮아 보였던 종근도 마르면서 곰팡이가 피고 썩더라고요. 그대로 두면은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삽목은 급한 쪽파 종근 수확한 후에 느긋하게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장갑 낀 게 좀 이상하지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른쪽 장갑만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장갑이 남아돌아요. 뒤집어서 오른손에 꼈답니다. 간단한 일 할 때는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해요. 5월에 삽목해둔 비닐하우스 가는 길에 섬처럼 꽃이 피어있네요. 그늘진 습한 곳에 심어두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 삽목판을 들어보면 뿌리가 내리는 게 보이는데요. 한번 뽑아볼게요. 뿌리가 튼실하게 내렸습니다. 삽목하고 40일 정도 지나면은 이 정도로 뿌리가 내려요. 장미들 삽목했다면 40일은 기다려주세요. 아직 뿌리가 덜 내렸는데 삽목판 물이 더러워졌다면 깨끗한 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흐르는 물이 아니라서 이끼가 끼거든요. 요렇게 말라버린 것은 실패한 거니까 뽑아버리세요. 떡갈잎 수국 한 줄기를 나눔받았는데 아까워서 줄기도 삽목해봤더니 역시나 줄기 부분은 모두 죽었네요.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많이 늘리면 되니까요. 삽목판 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삽수들이 물을 빨아먹었다는 증거고요. 아주 건강하게 뿌리 내릴 조짐이에요. 깨끗한 물을 더 채워줍니다. 올해 새로 구입했던 독일 장미 헤르초킨 크리스티나와 노티카, 채순 3개씩 삽목했던 것 모두 100%로 뿌리 내렸습니다. 삽목한 지 30일쯤 된 장미들은 뿌리가 나오긴 하지만 너무 어린 게 보이지요? 요 정도 된 것을 옮겨 심으면 살기도 하지만 죽는 것도 생겨요. 10일 기다리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장미는 꼭 40일 정도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장마철이니까 저는 옮겨 심을 거예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도 삽목이들 옮겨 심은 뒤에는
무조건 물을 주세요. 이건 습관을 들여야 해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진다 해도 물은 꼭 주세요. 울타리로 사용하려고 삽목했던 사철나무인데요. 어릴 때는 참 자라는 게 느리네요. 곁가지가 나오게끔 순지르기 해줬어요. 40일 된 불두화도 하나도 낙오 없이 100% 뿌리를 내렸어요. 정말 하나도 말라 죽은 게 없네요. 장마철은 삽목도 잘 되지만 옮겨 심은 삽목이들도 엄청 잘 사니까 5월에 삽목해 둔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요. 꼭 장마철에 옮겨 심어 주세요. 5월, 6월 삽목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삽목하면 습도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삽목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여름 삽목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면 안 돼요. 하우스 안은 너무 온도가 높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뿌리 내릴 기운도 없고요. 삼켜서 죽습니다. 여름 삽목은 바람이 좀 통하는 나무 그늘이 좋아요. 그렇다고 노지에 그냥 두면 비가 세차게 오는 날은 한강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둥둥 떠오르기도 하고요. 세찬 빗방울에 삽수가 흔들려서 실패합니다. 미니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좋은데요. 없으면 차각막을 설치해주거나 파라솔 아래 두면 좋아요. 혹여 태풍이 온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겠지만요. 저는 바람 좋은 매실나무 아래 여름 삽목장을 마련했어요. 올해 여름 삽목은 오두막에서 겨울 나고 꽃이 핀이 수국 한 종류만 삽목할 거고요. 월동 완전 잘 하는 거 확인된 아나벨 수국을 잔뜩 늘리려고 해요. 몇년 동안 수국 노지 월동을 시켜보려고 많은 실험을 해왔는데요. 오두막 겨울 환경이 워낙 척박해서인지 엔드리스 썸머 수국조차도 꽃대가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올해 엔드리스 썸머 수국 꽃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양상추 파종하고 하우스 안에 두었더니 더워서 발화가 안된게 너무 많아요. 여름 하우스 안은 씨앗 파종도 발화가 잘안 됩니다. 빈 곳에 재파종하고 파라솔 아래 노지에 두었더니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왔어요. 왜 선선한 나무 그늘에 두어야 하는지 알겠지요? 상추는 장마철에 모두 녹아서 사라지니까 지금은 파종하는 시기가 아닌데요. 저는 하우스 안에 모종을 심어 보려고요. 한여름에도 상추가 잘 자라는지는 그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장마철 삽목은 선선한 나무 그늘이 있는 곳, 바람이 솔솔 불어주는 곳,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장소에 두면은 대다수 뿌리 잘 내립니다. 봄 삽목이 잘 되었던 장소였다고 여름 삽목도 잘 되진 않아요. 장소를 바꾸어 주세요. 파종이들도 너무 더우면 싹이 안 나는 거 보셨죠? 여름 장마철 꿉꿉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키우고 싶었던 식물 삽목해서 다음 달에 뿌리 내리는 기쁨도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